대응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시죠? 그것도 모르세요? 답변이 좀 안 되실 것 같은데 아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저 차장이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요. 시각장애인인 섬유아 의원이 묻고 있는데 고개를 끄덕이니까 당연히 섬유아 의원 입장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불손한 태도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섬유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 말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끄덕 한 거에 대해서 뭐 어떤 태도로 그렇게 하신 건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런 배려를 충분히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장님 지난 국감에서요. 제가 오물풍선에 관해서 저 답변이 하나도 안 왔거든요. 다시 하나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PPT 띄워주세요. 먼저 오물풍선 날아왔을 때 민가가 없는 곳에서 낙하시킬 수 있도록 낙하해서 수거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자,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때 GOP 선상에서 낙하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풍선이라도 한번 띄워보고 실험해 봤을까요? 우리가 풍선을 띄운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실험을 해봤냐고요. 오물풍선을 띄우려면, 그걸 낙하시키려면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모르시는 지금 제가 거예요? 아는 범위에서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현재 북한에서 무인기 등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해서는 대응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시죠? 그것도 모르세요? 그렇다면은 현재 GPS를 장착한 오물풍선까지 발견되고 있는데 오물풍선도 대응 매뉴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이 좀 안 되실 것 같은데 아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대응 매뉴얼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대응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물풍선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네, 제가 대응 매뉴얼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대응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물풍선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그 비행 물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는 거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오물풍선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확실히?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북한이 떨어뜨려야 소관답니까? 대응 매뉴얼대로 해야지 그러면. 그 대응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게 매뉴얼이 그런 거예요? 북한이 떨어뜨려가지고 다 국민들 머리에 오물 떨어지고 나면 수거하는 게 대응 매뉴얼입니까? 그것이? 대답 지금 정확하게 해주세요. 가만히 보고만 있고 떨어질 때 다 떨어지고 나면 수거하고 이것이 매뉴얼이라고 하면 진짜 문제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요. 정작 오물풍선 하나 안전하게 낙하시킬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다고 막지도 못하고 국민들이 이거 납득 못해요. 근데 매뉴얼 있다고 하시니까 매뉴얼 있으면 갖고 오세요.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뭐라고 해도요. 국민들은 안보실이 안보 컨트롤 타워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오물풍선 저희 매뉴얼에서 현장, 말씀드리면 출동하는 인력들 예. 예방접종 현황 확인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국정감사 질의한 거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자, 합창 경찰청, 소방청 모두 현장 출동 인력 백신 접종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오물풍선에 직접 노출되는 사람들 백신 접종 안 하고 현장으로 보내는 것은요. 말도 안 됩니다. 마치 허무 한 자리 이렇게 지어주고 전쟁터로 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예방접종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안보실? 아니, 전체를 잘 수거해서 지금 말고 의원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게 오물풍선 수거하는 사람들 두창 백신 예방접종 안 하고 있다고요. 그거 알고 있으신가요? 지금 백신 소요되는 게 없다고 국방부는 내년도 두창 백신 예산 하나도 편성 안 했어요. 지난 국정감사에서요 지적했는데 국방부 두창 백신은 제다 유효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백신 마저도 문제거든요. 지금 안보 3차장님 제가 말하는 거 이해는 되세요 지금? 듣고는 계신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성 잘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청은 두창 백신 유효기간 다 지났으니 구입비 달라고 난리고요. 안보실은 그런데
국방부에 그런 유효기간 다 지났다고 알려줬는데도 예산 확보 전혀 하라는 말도 없고 그런 지원도 안 하고 있어요. 국방부가 안전한 두창 백신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증액하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안보실이요. 오물풍선 막을 선제적 대응을 못하니까 지금 저기 농림식품부, 식품부, 질병청, 유관부처들이 각계전투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보 컨트롤 타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안보실이 무슨 통합방위를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한심스러워요. 자, 차장님. 예. 국방부가 보유한 다중 탐지 키트, 검출하지 못하는 바이러스성 출혈열 3종.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뭡니까, 그 출혈열 3종 바이러스가? 신원식 실장님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안보실은 참 무사태평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볼라, 라싸열, 마버그예요. 3종이에요. 꼭 기억하셔가지고 국민 안전 문제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제대로 대처하십시오, 좀이. 그것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대처하시고 어떻게 할 것이 했는지. 자, 차장님, 상수원 보호구역에 떨어지는 어물풍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이나 유해성 물질이 상수원에 떨어진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죠. 자, PPT 띄워주세요. 신원실 안보실장이요, 지난 국감에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바이러스나 독극물은 아직 검출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황당하고 무책임한 답변했습니다. 안보실장이. 차장님도 혹시 똑같이 생각하신가요? 제가 지금 알고 저기 상수도 주변에 막 오물풍선 떨어지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발견 안 됐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최대한으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생충 오물풍선 터지고 나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미리 대응하시는 대처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네, 주세요. 우리 의원실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자, 노력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예산 확보하셔야죠. 그런데 안보실은 국민 생명 안전에 직접 필요한 예산 신경도 안 쓰고요. 업무 추진비, 운영비, 직원들 밥 먹고 차 마시는 예산들 이런 것들은 증액했더라고요. 이거 국민들 앞에 정말 너무 염치 없는 것이에요. 홍철호 정수석님, 네. 안보 공백과 국민 문제는 뒷전인 대통령실 안보실 예산 증액, 아까 말했던 업무 추진비, 운영비 이런 거 전혀 증액한 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윤종 안보처장님. 예, 의원님의 걱정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면 답변 정도는 좀 해주셔야죠. 안보실에서 아무리 차장님이라고 이렇게 아시는 것도 어차피 오물풍선 넘어온 것도 모르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대체? 아마 답변을 못... 의원실에도 많이 해주세요. 모르시고 있잖아요. 대답 안 하셨잖아요. 김성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다. 국가안보 제3차장인가요?
저 차장이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요. 시각장애인인 섬야 의원이 묻고 있는데 고개만 끄덕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태도고 증인으로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냐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니까 당연히 섬야 의원 입장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불손한 태도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분명한 경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예, 배준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차장님 지금 어떤 분야를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물어봐도 됩니다. 아니요, 저한테 얘기하시죠. 네, 3차장의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업무 범위가 그렇게 북한의 우물풍선 공격이라든지 이거와는 관련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태도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3차장님 네네. 그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섬이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 말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끄덕 한 거에 대해서 뭐 어떤 태도로 그렇게 하신 건지 그 의도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이야 의원님께는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런 배려를 충분히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기본적으로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 안보에 관한 이슈와 기술 안보에 관한 이슈, 사이버 안보에 관한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오물풍선에 북한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2차장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제 담당 영역에 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시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는 범위 내에서는 안보실장님을 포함해서 1차장, 2차장, 3차장 저 모두 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직접적인 사격보다는 안전하게 착륙해서 충분한 장비를 가지고 그것을 수거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오물풍선이 떨어졌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살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3차장님 고유 업무가 아니어도 안보실을 대표해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 섬이야 의원님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신상 발언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네,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대통령실 지금 안보차장님이 제가 발언할 때 끄덕였다는 것은 안 보여서 몰랐습니다만은 적어도 안보차장은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그 소리로 안 하고 다른 의원님 할 때도 고개를 끄덕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통령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인권 교육을 전혀 하고 있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대통령실 지금 2018년부터요. 한 명 이상의 고용의 장소에서는 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대통령실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현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